Quitting was never an option. Exhausted, exhausted. This passion is never exhausted. And you cannot stop me.는 많이 나오는 전진 방식이어서 사실 여기서 한번 접어줘야 되는 노세션이 될 거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사실 걸리고 들어가는 거라서 위치가 막고 빼고 어느도 아 그래도 이거 트레드 이 정도면 되게 잘했습니다. 네. 프렌즈로 좀 회복 잘 해놨고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위치 아 이런 식이죠. 프렌즈 들고 있는 데리얼리 위치 확인을 했습니다. 아 제스트 자 지금 또 중갑은 번지만 살짝 긁혔을 뿐이고요. 제스트 이거 땡큐 제스트 황혼 완성 야. 이거예요. 총이 짧은 TRX가 황혼을 투자해도 만약에 주로 총만 떨구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세게 굴러가요. 아, 자 네, 파페탄에 가요 이거. 네. 아우 메테오 킥킥이었고요. 같은 팀 파페탄에 가였어 이게. 부담되긴 하죠. 어우 제프리 더블킬 한 두 자루 정도만 더 떨구면은 DLX에게는 괜찮은 상황인데요. 자 스택스가 조조를 잡긴 했습니다. 메테오 시야에서는 이제 미드에 어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야 얘네 미드 투 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미드를 찔러가지고 나와서 버즈를 끊네요. 게리알리 선수와 지금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가 지금 젠프리가 너무 깔끔하게 됐죠. 자 이러면은 자리가 안 좋은데요. 네. 아 무결점은 좀 뼈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스택스가 데리얼리를 잡아냈고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돌리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썼던 자리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던 지금 안정성을 위해서 더블로 나왔다가 오포는 안으로 숨기고 한 명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너무 좋은 거예요. 노셉션이 무력한 운영 던지고 갑니다. 이 타임 밑에 알비가 못 버티면 무너지는 건데 버틸 수 있나요? 알비! 근데 데리얼리가 이거 많이 잡아주긴 했거든요. 봉쇄까지 지금 쓰진 못했지만 아직 스파이크가 들어오지 못했고 알비의 트리플 킬. 근데 알비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 일단 상황. 이번 라운드만 어떻게 하면 바꿔도 다음 라운드 오프가 땡긴 하는데 조조가 이거를 조조가 해주네요. 네. 자 이러면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설치 시작합니다. 메테오! 메테오 센스 보세요. 야 상승기를 타이밍 완벽하게 이거를 메테오가 영역을 계속 확보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쇼트 바꾸는 타이밍. 이거 미리 먹는 타이밍도 너무 완벽했어요 메테오가. 자 근데 위치 알고 있어요. 위치 시켰어요. 근데 버즈가 들고 있는 저지에 대해서 저지가! 저지! 버즈! 이거 예측이 안 되는 저지긴 했거든요? 이거 자. 버즈 때문에 버즈 생겼어요. 장막! 장막! 바로 앞에! 버즈! 버즈! 야 이거 취약이 이렇게? 자 제프리 위치 알고 있고요. 총알 없어요. 총알 없어요. 버즈! 처리하고 스리프티! 그러니까 귀체 쿨이 돌아온 거를 예상하고 딱 대기하고 있었고 자 피해명선 맞았기 때문에 뒤쪽 빠졌고요. 밀고 들어가는 알비입니다! 야 알비가 진짜 굉장히 타이밍이. 좋아요. 이거 꼴찌기 조심해야 돼요? 자 체력 5밖에 남지 않았는데 막고 양념된 거 알아가지고 브리핑이 됐고요. 이거는 총기 시간을 키웠어요. 진짜 잘 썼어요. 이거 나갈 때 총기라도 좀 떨굴 생각인데 데리얼리가 오늘 컨디션 좋네요. 데리얼리 시간 때문에 이기긴 하는데 아니 에임이 와우 와 이것도 헤드 제로 포인트와 함께 나갑니다. 미드 클리어. 아니 미드 먹고 게임 시작하겠다. 근데 이건 걸렸어요. 알비! 꼬챙이! 꼬챙이! 빈틈 없습니다 오늘 알비. 아 근데 스택스도 백업온 거 보세요. 이거 숨은 거 알아요. 알죠? 그런데 한 명 더 있는 거 알아요. 스택스! 아니 벤달인데 저기 되나요 진짜? 자 그리고 위치 알고 있죠? 버즈가 마무리 지으면서 7대4 이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로 갑니다. 이건 지금 오랜만에 봐서 좋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비메인 클리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메테오 대 들어왔습니다. 알비! 칼포! 이거 붙은 거. 위치 알고 있죠 알비! 이거 너무 센스 있는 판단. 자 쿼드 뒤쪽에 하나 있는데 야 이러면 봉쇄 끝났죠. 그렇죠. 네, 데리얼리가 끝났기 때문에 무난하게 8대4로 끝나겠는데요 이러면 전진한 메테오도 막고 끊어졌고 와 그 7라운드 때 저력왕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네. 알비의 엔트리 킬 그다음에 버즈가 만들어냈던 더블 킬 그때부터 경기가 그리고 이제 DRX가 잘한 건 뭐냐면 메테오의 전진 오포에 단 한 번도 말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비와 스택스, 제스트가 같이 돌아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메테오예요. 메테오가 죽으면 안 돼요. 버즈. 아, 네. 몸 안 내줍니다. 왜냐면 저기서 변수가 나오는 거는 메테오가 잡고 죽느냐 그 하나였기 때문에. 제스트를 잡아냈고요. 대박상! 예. 자, 스택스 정리해줬고. 스택스와 버즈! 아니, 알비 반응했어요, 이걸 또! 자, 조조만 남아있고요. 반 해체는 됐습니다.
아, 버즈가 마무리하네. 연막이 없는 상태 들어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라서. 아, 이게 제스트에. 이거 무결점 나올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은 라운드죠. 이미 스킬들이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각을 못 채웁니다. 제스트 못 지워요. 다시 한번 또 화물 돌아오게 만들어요. 에이스입니다. 네. 고편하게 최초 에이스입니다. 자, 최초 가라. 에이스 네가 해라. 기서가 가라. 자, 바로 왼쪽 돌리겠습니다. 에이스! 제스트 에이스! 자, 미드 쪽 반응이 됐습니다. 자, 이미 제스트가 이거 베이팅, 오, 베이팅 이겨요? 역시 불신이죠? 어. 자, 그런데 패시가 있다. 아, 네. 네, 오늘 알비가 자신감이 확실히 있네요. 오, 그래도 한 장 더 떨궜고요. 이것까지 맞고!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은 네, 더 뺄 수 네. 있죠? 자, 총 하나 먹고 피난도 있겠다. 네. 네. 자, 연막 봤어요, 잘 활용할 수 있죠? 아, 살립니다. 네, 그냥 살리자. 아, 이게 바로 이제 남는 장사죠. 더블 피킹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숨은 거고요. 아,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해요. 제스가 유인합니다. 오, 맥테오! 제로 포인트 안 찍혔어요. 네, 역으로 나갈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귀신은 바로 깨질 거고요. 이건 알비 자리 만들어주려고. 알비 자리, 어, 놓쳤어요. 아, 이거 알비 자리 만들어주려고 한 겁니다. 이거 바로 그냥 짧은 길드 들어갈 거거든요, 노스션은. 뒤로 빠르게 돌고 있긴 합니다만 오! 이게 바꾸어 뜯기면은! 아 이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네. 자 마타곤인데요. 아, 세이브 해야 될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고 아니야! 자 오퍼! 아 이거 아니에요! 조조가! 아 이거 너무 급했죠? 이들 좀 과감하게 클리어! 알비가 이거 타이밍 맞춰서 정보 얻고 나갑니다. 자 스택스! 스택스! 자 오, 이거 알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거. 얘가 뭐냐면 결국 우주 장벽을 쓰고 화력으로 밀 거를 그 우주 장벽 보자 스택스가 먼저 몸을 내주고 알베기 어디 브리핑을 해주면 그 정보를 갖고 나가는 심지어 스택스가 이겼어요. 맞습니다. 거기다 남아있는 칼폭으로 이 위치마저도 아하. 아 스택스의 플래시 드라이브 때문에 네. 자 제로 포인트도 찍혔고요. 무력화 명령. 자 이거 아스트라가 반응 안 됐어요. 블랙이지가 스킬을 못 써가지고 들어옵니다. 알비가 정리됐는데요. 체인을 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조조밖에 남지 않았고요. 마코는 해야 돼요. 항상 오 팠어요. 월 마코! 아! 마코! 이번에 마코가 승리를 얻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B 메인 쪽에 추적기를 서로 봤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정찰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잡아냈습니다. 이걸 하려고 일부러 B 메인에 추적기 보내면서 계속 혼선을 던진 건데 알비가 진짜 1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했어요. 반응 진짜 빨랐습니다. 마코 수문장 역할 제대로 해주죠. 야 파편탄이 기계적으로 와서 이거 메인이 묶여서 다가왔어요. 이게 팀게임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팀게임이죠. 첫 번째 세트 13-8로 DRX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젠프리가 쇼티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 가주진 않고 있고요. 윈도 쪽.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온을 통해서 메테오가 야 얘 A 없어라고 지금 콜이 됐거든요 아예. 와 근데 인도하는 빛 타이밍. 와 제스트. 아니 제스트가 자꾸 이거 메인 오히려 갇히는 그림을 됐어. 메인이 잡아먹었어야 됐는데 이거 준비했어요 TRX. 영리하게 스택스가 한 번 더 변주를 주기 위해서 남아있거든요. 이러면은 본때를 이겨도 변수가 스택스에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싸움 무난하게 무결점. 피스톨 무결점. 야, 메테오만 남아있고요. 위치도 봤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분위기가 기울죠. 이번에는 둘이서 가려가고 있는데 와 불신! 수비 입장에서 기분 나쁘거든요. 이미 커비가 지워졌지 백사 정보 들었고 이거 소위탄에 갈렸을 때 지금 들어와야 돼요. 자 젠프리가 알비를 정리하긴 했는데요. 정원 쪽에서 버즈의 네. 승리입니다. 네 DRX가 이거 B 미는 택틱이 지금 꼬챙이 맞긴 했는데 준비가 잘 되긴 해서 스케일이 다 정확히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자 떨어질 때 블랙비지. 아 이러면 진입할 때 영역을 먹는 뱀프발 좋지만 은신처를 지울 때도 이제 뱀프발이 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이에 들어가는 램프거든요. 야 버즈에서 버즈. 정원을 이겨냅니다. 이거 뒤 들어온 거는 몰라요. 네 아, 버즈 때문에 돌렸어요. 아, 사운드 했어요. 아 걸렸어요 이게. 아 제스트 이거를 또. 아 근데 젠프리가 스택스를 잡아냈습니다만 이미 사이트 점령이 됐고요. 뱀이빨로 취약 상태로 그 공간 진입 못하게 만들어놓고 인도하는 피턴에 버즈를 넣어봐서 1킬 만들고 램프 쪽 입구와 욕탕 입구 쪽에 사운딩을 일부러 내서 B맨 클리어를 하러 나온 조조를 기다렸다 잡아먹고 그게 잡아먹히면 돌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됩니다. 자 총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궁극기 포인트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노셉션 지더라도 젠프리가 더블킬은 해야 돼요. 한 명은 잡고 역작은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라운드 위해서.
자,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 DRX 메테오를 잡아냈고 버즈. 그 젠프리까지 킬을 못 먹으면 또 역전할 거 없거든요. 1킬이나 2킬을 통해서 역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즈 잡긴 했네요. 자, 독성 연기가 펼쳐졌고 연막 안에서 해체 중인데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독성 연기는 A 쪽에 가려주고요. 연막은. 자, 데미 장식. 좋아요. 살았어요. 네온. 반찬. 네온이어서 가네. 알빈. 자, 스택스가 블랙위즈를 잡아냈습니다. 이거 제스트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보가 아예 없었던 위치라서 조조가 당황을 했고 이미. 자, 이거 들어갈 만한 스킬들이 없어. 성광도 없고 지금 릴레이 볼트도 없는 상황. 아, 못 들어가요. 기가 막힌 타이밍. 장전할 때 들어왔어요. 자, 네, 마코 위치가 기가 막혀. 와, 뭐가 보였나요? 아니, 마코 센스. 젠프리를 쏜 건데 델리아리까지 가가지고. 마코 이거 독성 장막 내리고.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예, 순간적으로 노릴 수 있어요. 체력 16 남았어요. 체력 16. 소위판도 좀 빨라가지고 이거 설치까지도 무난한데요. 버즈가 오퍼를 잡아냈고요. 예, 그다음에 더블 오퍼까지 예상을 못했지만 설치가 된 게 포인트죠. 그리고 욕탕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지진 강타를 눌러줬는데요. 마코 영향 보세요. 마코 셀프야. 셀프. 나만의 집 마코. 아니 마코 진짜 영향 게. 와, 이건 당연히 모르죠. 달려가. 아니 독성 연기를 본인이 가뒀어요. 본인은. 이러면은 진짜 제프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 빼죠. 예전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다 모든 걸 체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터지면 연막하네. 예상하고 당연히 있겠거니. 자, 유진으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저기 마콩가 깔아놓은 저 연기는 진짜 우리의 어떤 휴게소네요. DRX의 쉼터. 정말 안식처. 뭔가 애매할 때마다 잠깐 들어가서 쉬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블랙위즈 나오는 위치 알고 있어요. 이런 사전 쥐지 않습니다. 알비. 알비 좋아요. 자, 이러면 메테오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러면 약간 제스트가 과감하게 좀 좁혀줘야죠. 근데 어차피 소위탄이 있어가지고. 엔진을 해봤었던 메테오였는데 와주질 않았습니다. DRX. 또 운동하는 게 또 가나요? 또 가나요? 이거 균열. 그나마 이게 조조 백업이 없었으면 이미 메인이 뚫렸을 텐데. 그럼 일단 둘 이상 있는 건 알았으니까 반대로 돌리는 거고. 자, 둘이 나와 있어요. 제스트에게 정보가 없거든요? 없어요. 메테오가 제스트를 잡아냈습니다. 메테오도 마코! 자, 황혼을 갖고 있는 노셉션이긴 하지만 비해서 이제 백업을 와주고 있는 블랙위즈입니다. 뭔가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는 바인드입니다. 이게 영리하게 또 중앙에 귀체 떨어진 위치에는 귀체도 미스가 났어요. 네. 이러면은 사실상 황혼 하나 믿고 들어가는 건데 구덩이 주인은 나다! 자, 블랙위즈 혼자 남았고요.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좋아요. 마코가 시간을 억제시키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괜찮거든요. 연막도 중요했죠, 이거는. 다 들어가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독성 장막 때문에 자리가 디아렉스가 좋은데요? 자, 위치 알고 있죠? 위치가 애매해요. 바네체? 자, 마코. 알비어 제스트! 아니 교전등이야, 뭐야? 마코! 아니 뭐야 이거?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5대4 리테이크였는데요. 와, 트레이드마크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네. 이거 장막 때문에 취약이라 이거 확인을 시켰고 벤디빨 양쪽다 못 들어오게 그냥 설치하지 말아라. 지독한데요 장막. 그리고 마코 위치를 아예 예상 못할 수 있습니다. 알비가 잡히긴 했습니다. 마코 텍스 두 번째 세트도 13대1 2대0으로 DRX가 승리를 가져갑니다.